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한 발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저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또각지교회 당에서도 이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은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엄마 쥐와 새끼 쥐가 산책을 했답니다. 가는데 커다란 고양이가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새끼 쥐가 너무 무서워서 엄마 뒤에 숨어버렸죠. 근데 엄마도 무섭잖아요. 근데 엄마 쥐가 담대하게 한마디했습니다 멍멍. 그랬더니 고양이가 당황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 새끼지가 엄마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어찌된 일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제2 외국어는 필수란다. 아, 저는 이 이야를 기 보면서 이게 캠프 현장이라고 봅니다. 사탄, 마귀, 귀신. 굉장히 커다란 고양이와 같이 우리가 현장 가는 걸 두렵게 만들거든요. 근데 영의 언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이 현장에서 다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내 인생의 절대 배경이라는 강단의 말씀 주셨죠 당시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두 가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되 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음식 정결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처럼 마음껏 아무거나 먹어서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슨 이야기를하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구원의 증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이 빌립보 교회가 로마 타락 문화에 물들어서 세상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들이미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영향력을 기적했죠. 이게 다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 지금 단임 목사님과 캠프 팀이 콜롬비아 캠프를 진행 중에 계십니다. 그 남미에 뿌리 박힌 문화가 무엇입니까? 천주교 문화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뭐라고 주장하죠?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원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잉태했는데 그 엄마도 원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 받은 인간일 뿐이에요. 근데 신격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죠? 마리아 승천설까지 주장을 해요. 마리아가 예수님과 같이 승천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리아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같이 성령의 역사는, 역사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무엇까지 이야기합니까? 사후 구원설까지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면제부를 판 거예요. 지금 너네 부모님이 종교 신앙생활을 했는데 선행이 부족하다. 뭔가 헌신이 부족하다. 헌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천국 가기 전 애매한 곳, 연옥이라는 곳에 계시다. 너네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아니면 돈이 없으면 네 아들들을 십자군 전쟁에 내몰아라. 거기서 명예롭게 싸워라. 그러면 우리가 미사를 드려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들들이 지금 아, 너희 부모님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적 사기를 쳤다. 말씀하셨죠. 지금 그 현장이 콜롬비아 현장인,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또 고산지대라고 말씀하셨죠. 체력적으로 굉장히 캠프팀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중부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캠프팀에게 오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본 신학자 우찌모라 간주가 한 대학생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 초자연적인 것들 기적적인 것들,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까지 다 믿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든지 죽은 자를 살렸다든지 이런 것들을 꼭 믿으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우찌 무라간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펴봐라, 펴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기적 아니냐? 성경의 마지막을 봐라.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게 기적 아니냐? 성경에서 기적을 뺀다면 거표지만 남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인생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종교 생활 할뻔 했어요. 그런데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이 예원계에 와서 유일한 복음 붙잡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한다.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12가지 저주에 빠져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같은 운명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레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기적을 기대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죠? 3인 1조를 통한 3운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득 채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유일한 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이 명확해요. 믿음의 대상이 정확합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고 긍정적 사고방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괜찮아, 다잘될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믿음 아닙니다. 그냥 무한한 낙관 주인자일 뿐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 저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생겼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성장합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죠. 은혜 받고 나서 그 믿음대로 살아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적용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작은 나의 실천 하나하나를 통해서 살아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서 알다가 무엇입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성포되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지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언약적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어떻게하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전도 현장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그 믿음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견고하여질 줄 믿습니다. 현재 대교구에서 또 지교당에서 토요일마다 3인을 쪼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부담이에요. 거룩한 부담이죠. 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까? 아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 생활하고 일하는데 주일날은 또하루종일 직분 감당하는데 유일하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토요일인데. 그것도 또 오라고 전도사님 연락하고 구역장들이 연락하고 아이고 힘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죠 아 그래도 토요일날 가니까 마땅히 갈 현장도 없어요 근데 캠프가 토요일만 합니까 캠프는 매일의 캠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뭐 하죠 우리가 장난기 결석자 막 행정 명단이 딱 정리가 돼요 그러면은 아 내가 몰랐던 구역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아, 명단이 막 올라와요. 그럼 전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 날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락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지금 주중에 캠프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 주중에 캠프를 시작해서 토요일 날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다 체험하고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유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발원어로 레겔이라고 합니다. 이 발은요. 한 걸음이에요. 두 발짝, 세 발짝, 다섯 발짝 우리 비춰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비춘다고요? 지금 내가 가야 할한 발짝 그것만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거둘 때 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이죠. 강단을 통해서 믿음의 한 발짝을 움직여라. 적용해라.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가라. 그럼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 서울 어디로 갑니까? 강남입니까? 강서입니까? 강동입니까? 강북입니까? 그거부터 물어요. 근데 믿음의 한 발짝은 뭐라고요? 어딘지 몰라요. 그냥 서울로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2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거한이 하나님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세의 아들이 한 명이면 얼마나 좋아요. 이세의 아들이 여덟 명이나 돼요. 그럼 기도하죠.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 초성이라도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알려주세요. 사무엘상 16장 3절입니다.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일단 이세한테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한발짝이에요 강남 말씀 떨어지면 왜 우리가 믿음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못 움직입니까? 우리는 좀더 멀리 보길 원해요. 그래서 좀더내 마음에 안정감을 갖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죠? 네가 보이는 그것으로 안정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로 안정감을 가져라. 그 부분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적으로 하신 믿음의 한 발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한 발짝이 무엇입니까? 3인 1조를 통한 스타트만 운동인 줄 믿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예원교회 안 그래도 사람 많이 모이는데 왜더 모아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인생의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고 있는 그 영혼, 그 불쌍한 영혼, 우리가 찾아가서 안쳐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안산 안양 집회당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는 제가 또 설교를 해요, 수요 설교를. 많은 중직자 분들과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게 함께해주시고 모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안산 안양 집회당 가서 받은 첫 응답이. 하나님이 예산을 풍족하게 채워 주셨어요. 그 전에는 지교회당 운영하는데 성도님들이 몰라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냥 몇몇 중직자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가면서 하나 어떤 응답 주셨습니까? 중직자들이 한마음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산 한양 지교회당을 살릴 것인가? 한마음으로 헌신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또 풍성하게 예산을 채워 주고 계십니다. 왜이 예산이 풍성해야 됩니까? 우리가 스타트만 운동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사천만 대 운동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렘넌트를 살리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캠프 하라고 예산 채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딱 안양 지구에 다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있어요. 제가 와서 불켜고 난방 뜨시 올리고 그러면서 딱 TV 설치하고서 다 이제 예배를 보고 있어요. 이부 예배 혼자 드립니다. 3부 예배 때한분 오시더라고요. 그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한분이 오셔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왜 예산 주셨습니까? 이제 제가, 제가 했으니까 요한 영혼, 한 영혼, 장결자들, 신방 한 분도 하나님이 보내주고 계세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바로 가시는데 뭔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 이분들과 교제하고 싶은데. 제가 혼자 남아서 세 가족 교육하고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일방 통행이지 쌍방 통행하는 포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근데 이세 가족 분들과 장교회자분들 어떻게 할수 있을까? 식탁 규제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떡을 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데 사용하시라고 이런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주에는 토요일 랩런트 데이로 모입니다. 안양, 안산 지역에 랩런트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교의 당으로 모여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 렘런트들을 교육해야 되는지 함께 포럼하고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하려고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각자 현장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요인을 만나세요. 이 여자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여자입니까? 가정의 실패, 상처, 대인기피증 그 너무 상처가 심해서 아무도 오지 않은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직면하게 하세요 그 사람의 상처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쏘이다 아이 여자가 예수님을 이제 알아본 거예요 아, 이분이 비범하네? 나의 걸 알고 있네? 나의 과거를 알아맞추네? 지금 내 가정 문제, 내가 직면한 경제 문제, 내가 직면한 이 정신적인 문제, 이분이 해결해 줄수 있을까?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선지자인 것을 알고 어떻게 접근했죠?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예수님의 대화 중에 이 여자가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배에요.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거죠. 내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가 가정 문제 아니구나. 내 문제가 예배를 놓친 문제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사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서 너무 유명한 예배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 여자가 어떻게 되죠? 한 번의 예배를 체험하니까 어떻게 되죠? 우울증, 정신문제, 대인기피증 치유가 됐어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집어던져두고 어디로 갑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줄 믿습니다 예배가 종합적 축복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스타트만 운동 4천망대 운동, 237치 운동,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이 귀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시앗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셨죠? 근데 잘 보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가 아멘은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기 뒤에 있는 우장사나 들려서 영종대교 앞으로 가라. 그 얘기예요. 근데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니까 아멘은 했는데요. 막상 들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의심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금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는 건데.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과연 산이 바다로 옮겨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요 작은 믿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심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큰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너무 작아요. 말씀받고 은혜받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현장 다니고, 캠프 다니고, 어떻게 하면 장결자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살리고 기도할 수 있을까? 3인 1조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려 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강단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작은, 말, 작은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여서는안 됩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가 강단 말씀 듣고 하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예원교회를 가득 채우셔서 병든 사람들 낙심된 자들 많은 영혼들이 치유가 될줄 믿습니다 이 작은 믿음을 보여드린 게 성경성 66권의 수많은 내용들이에요 믿음의 챔피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챔피언들을 넘어서서 귀신 병,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났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자기 고향에 가시죠 거기서 그들이 믿으면 많은 기적을 행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별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아니 우리가 알던 목수 예수 아니냐 그들의 아버지와 부모와 형제들이 우리 이웃 아니냐 아니 내가 알던 사람인데 무슨 자기가 메시아라고 저러고 다니냐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른 지방 고을로 가서는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왜 그랬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요, 너무 의리가 좋아요. 야,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대. 그분이 메시아래, 그리스도로 오셨대. 그분이 우리 친구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야.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은혜 받은 거죠.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만나러 가자! 시작한 거예요. 그 침상체 들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만날 수가 없네요. 인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안 나요. 그들이 어떤 작은 자금 믿음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뜯어냅니다. 줄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줄을 내려서 중풍병자에게 내린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의 원조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보셨죠?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병이 치유되는 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붙잡고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라 한 발짝 한 발짝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때 이런 놀라운 믿음과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또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대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대요,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셔대요.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이 앞을 지나가신대요.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딱지나가는데이 맹인 바디메오가 뭐라 합니까?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딱 오시면 좋은데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아 조용히 해 시끄러워 막 사람들이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아랑곳 하지 않아요 다시 부릅니다 다위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저 사람을 내 앞에 데리고 와라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모르실까요? 맹인이 원하는 것 모르실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의 소리의 음성, 자녀의 기도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 그렇더라고요이 아이가 지금 목표는지 뭐 알아요.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 음성이 듣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요, 아, 저 바디 메고가 너무 불쌍하다. 불쌍해서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불쌍해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그가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부을 지진 겁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을 위해 부을 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믿음이 돼요. 그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홍해 바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 원망했어요. 너희가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불신앙하기 시작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 양 옆은 협곡입니다. 지금 사면 초가요, 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죠? 엄청난 믿음을 선포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가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아니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아닙니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똑같은 믿음이에요. 아니 모세가 어떻게 믿음 이렇게 대단할 수 있었지? 모세가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출애굽, 너를 사용할 것이다. 모세가 뭐라고 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 없었어요. 주여, 전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체가 아, 입이 어두납니다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계속 지금 믿음을 키워 주세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갑자기 뱀이 돼요. 깜짝 놀랐어요.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 믿음, 작은 믿음, 순종 하나하나가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믿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저희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 말씀 붙잡고요. 작은 믿음의 순종을 하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 우리를 통해서 삶 운동의 주역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포인트를 여기 두고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근데 우리가 이걸 많이 놓쳐요 우리는 중요한 일은 기도해요. 하나님, 아,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돈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뭐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하래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후에로 시작하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울 왕이 죽었어요. 지금 광야 생활 이제 끝났습니다. 이미 옛날에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부음 받았습니다. 이미 왕이에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제 뭐하면 되죠? 물어볼 게뭐 있어요?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면 돼요. 정권을 잡으면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다 물어봐요. 내가 지금 올라가리일까? 내가 어디로 가리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엿줍는 태도, 이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 내가 10년 해봤어. 내가 지금 이것만 20년째야. 다 해봤는데 안 돼. 굉장한 위험한 말이에요. 사역적으로는 너무 위험해요. 10년 전에 안될 수도 있어요. 20년 동안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어제는 아닐지라도 오늘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과 비교되는 인물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의 말년이 비참해요. 왜 그런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범죄했대요. 그 범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 주셨어요. 왕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죠. 여쭤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최고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게 교만이에요.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하나하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다윗의 이 하나님께 엎드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어디서 왔습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우리가 각인해야 할 말씀이에요. 강단이 떨어질 때또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중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를 사무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동부 5년 사역을 했고요. 또 대학부 4년 했습니다. 지금 안산 안양 지교회당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지교회당을 살리라는 미션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교회당집지교회당 집이에요. 이 본교회에 올 일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본교회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 교회인데, 지교회당 가다 보니까는, 아, 본교회와 지교회당 개념이 생기더라고요. 불편한 점이 많죠. 얼마나 좋습니까, 저 예오교회. 제일 불편한 거, 차댈 데가 없어요, 지교회당이. 거리가 제가 집이 일산입니다. 그 다음에 안양 지교회당입니다. 안산으로 갑니다. 왕복 한 100km에서 120km 되더라고요. 다 가는데, 맨 처음에는 좀 불편하다가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좀 막히면 한 시간 반이에요. 한 시간 반 동안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제가 뭐 가요를 듣겠습니까? 딴걸 하겠습니까? 운전하면서 찬양 들어요, 기도해요. 운전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해요. 운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오늘,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온라인 예배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영혼을 심방하러 갑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먼저 심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심령 속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시고 잘기경하여 주셔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그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기도하고 가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너무 거리가 짧으면 기도한 시간이 짧을까 봐. 그래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한 발자 어떻게 내딛습니까? 들어야 돼요. 듣는 게 먼저예요. 아, 믿음의 한 발자 아, 제가 말씀을 동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야 돼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라. 2사에서 50장 사절 보겠습니다. 주요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우리가 곤고한 자를 살리는 삶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트만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이 곤고해졌어요 예배가 은내가 안 되고 있고요 자기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뭘로 살립니까? 우리의 발걸음과 언어로 살리는 거예요 왜? 언어가 곧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그 전에 뭐 하라고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게 있어야 돼요. 하,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나러 갑니다. 오늘 3인을 주가 또 신방하러 갑니다. 하나님, 토요일 날 캠프 갑니다. 뭐 어떤 말씀을 할까요? 말씀 연구 열심히 해야죠. 이런 분도 있어요. 에이, 내가 지금 사형만몇 년인데, 만나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무작정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도 주, 중요해요. 근데 아침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듣는 자만 말할 수 있어요. 듣는 자만 확신에 찬 메시지를 할수 있습니다. 내가 듣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다가야 삼천포로 빠져요.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은 막 등에 막 식은 땀이 흘러요. 내가 지금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겨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현탈 한번 맞아봐야 내가 기도하고 가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 깨달음 또 주시거든요. 듣는 자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듣는 자만이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너무나 정확해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강단 말씀입니다. 원단 말씀 붙잡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 지역에 선포되는 캠프 말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믿음의 한 걸음을 뛸때 하나님께서 삶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